안녕하세요. 모티브 마키돈입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GV80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GV80 쿠페를 만나보러 나왔는데요. 야, GV80이 벌써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쿠페가 컨셉이 공개가 되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 약간 추측을 하고, 쿠페도 사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현장에 와서 보고 쿠페보다 이 SUV가 저는 좀 더 많이 땡깁니다. 자, 일단 SUV가 디자인이 바뀐 듯 안 바뀐 듯 바뀌었는데요. 진짜 예쁘게 바뀌었어요. 자, 특히나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은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각을 둥글게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되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덜 다듬어지고 굉장히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라운드 처리를 하고 약간 두툼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반듯하고 예쁘게 잘 다듬어진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도 그 두 줄로 다이아몬드 패턴 격자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릴만 봤을 때도 사실 예뻐지긴 한데, 전체적으로 앞모습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도 기존에 있던 라인 그대로잖아요. 근데 안쪽에 이제 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막 조밀하게 그런 디테일들을 선사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라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 쪽도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기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멀리서 딱 봤을 때도 신형은 어딘가 모르게 좀 더 예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앞모습 진짜 예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솔직히 기존의 GV80은 저는 이렇게 사실 인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시선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GV80은 진짜 예뻐졌어요. 차가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잘 다듬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있어 가지고 저는 이번 느낌 진짜 예쁘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모습에서는 지금 새로운 신형 휠이 적용이 됐고요. 요거 지금 무려 22인치 휠인데, 지금 5 스포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두 줄 이렇게 돼 있죠. 제네시스의 2라인이 휠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와, 이 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에서도 안쪽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뀌고 범퍼 아래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UV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를 바깥쪽으로 노출시키지 않고요. 머플러 대신 약간 그 오각형 그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각형이잖아요. 제네시스 그릴 같은 거를 좌우에다가 디퓨저 형태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적용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외관이 정말 예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실내는 진짜 더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와, 실내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예쁘게 바뀌었죠. 기존의 제네시스 GV80은 그래도 사실 고급스럽긴 했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냐면 최신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계기판 따로 있고 모니터 따로 있고 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썼죠. 이것도 아마 나누면 12.3, 12.3 그런 느낌일 텐데, 이거는 중간에 보통 이제 12.3인치 두 개를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니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게 지금 같이 여기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27인치 모니터가 지금 통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뒤에 이렇게 다리처럼 해서 세워 놓은 이런 느낌들도 괜찮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요 모니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뒤를 살짝 파 가지고 라운드 진 요런 라인들도 예쁘고, 여기 와, 다크 크롬 이런 느낌들도 좋고, 라인들이 진짜 예뻤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전부 다 터치로 되어 있는 공조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쪽 다이얼들도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두꺼워졌죠. 기존에는 조금 더 얇았는데 지금 훨씬 더 두꺼워져 가지고 조절하기도 훨씬 더 편해졌고, 요거 크리스탈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거든요. 진짜 멋있죠. 그리고 여기도 더 두꺼워져 가지고 조작하기도 기존에 이게 너무 낮아 가지고 조금 조작하기 힘들었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조작하기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스티어링 휠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스티어링 휠도 어딘가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이즈도 좀 작아졌어요. 굉장히 단단하면서 사이즈도 살짝 작아져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고 여기도 라인을 이렇게 굴곡을 쳤잖아요.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와, 스티어링 휠도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이게 외관도 고급스러워지고 실내는 더 고급스러워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메뉴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현대기아에서 쓰고 있는 그 메뉴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야, 진짜 멋있어졌습니다. 이쪽에 시트도 고급스러운 시트에 스티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있고. 와. 자, 2열도 와, 굉장히 뭐 어차피 이게 GV80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지금 요거 제가 운전하는 자세 맞춰 놓은 건데 지금 공간도 여유가 있고 지금 이게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우와, 여기까지 눕거든요. 와, 이거라면 진짜 여유가 좋죠. 뭐 2열은 뭐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포존 에어컨도 적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완전 양산차를 갖다 놓은 게 아니어 가지고요.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네. 자, 안쪽에 지금 쿠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와, 저는 이 렌더링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요렇게 딱 잘라서 보면 완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쿠페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쿠페는 확실히 이제 빨간색이 엄청 예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쿠페 느낌이 별로 안 나긴 하죠. 이게 사진이랑 영상에서 보면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라이트랑 특히나 여기 아래쪽에 범퍼 형상 때문에 쿠페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그 GV70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났었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근데 실물 보면 70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아무래도 이 범퍼 형상 때문에 그렇죠. 범퍼 형상 때문에 조금 70 느낌이 조금은 날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쿠페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80 쿠페인데 70 느낌이 나면 좀 손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윤곽이나 라인은 정말 멋진데 앞모습도 예쁘긴 하거든요. 엄청 예쁘긴 한데 좀 70을 조금 닮았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SUV랑 비교를 해보면 SUV는 그릴 안쪽이 두 줄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줄로 조금 스포티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SUV랑 똑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범퍼 하단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휠은 지금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까 거랑 디자인이 좀 다르죠. 좀 더 스포크가 더 많아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도 지금 두 줄씩 이렇게 제네시스의 툴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신형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휠도 멋있긴 하네. 스포츠에는 얘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까 그게 더 좀 볼드한 느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옆에서 딱 봤을 때 야, 이게 쿠페여가지고 지붕이 날렵하게 빠지는 느낌이 진짜 괜찮죠? 와, 드디어 대한민국에 이런 쿠페형 SUV, 와, 이렇게 멋진, 아, 이런 차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군요. 자, 뒷모습 보시면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스포일러 같은 형태를 지금 만들어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루프 스포일러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루프 스포일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뒷모습은 뭐 기본적으로 이 툴라인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긴 한데 SUV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얘는 쿠페잖아요. 좀 더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를 그냥 그대로 뚫어놨습니다. 아까는 머플러를 숨겨버리고 고급스럽게 꾸며놨는데 쿠페는 양쪽에 머플러를 뚫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 야, 이게 기본적으로 SUV랑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 같거든요. 근데 왜 더 스포티해 보이지? 이 빨간 줄 하나 그었을 뿐인데. 오, 야, 지금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라인들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트림이 요것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여기도 카본 같은 것도 저 카본 트림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아까랑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요거는 D컷에다가 요거도 좀 달라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직선이죠. 그래서 D컷에다가 빨간색 스티치까지 넣어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야. 여기랑은 모니터랑은 기본적으로는 똑같고요. 이쪽에도 빨간색 스티치, 여기도 빨간색 스티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다듬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여기 뭔가 렌즈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그 센서거든요. 운전하다가 만약에 계속 밖에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야, 딴 데 쳐다보지 마. 그리고 이제 경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졸지 말라고, 예,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센서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은 뭐 똑같습니다. 근데 시트가 완전히 다르죠. 와, 이게 아까랑 시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가지고 볼스터도 훨씬 더 두툼하게 완전 스포츠카의 시트를 보여주고 있죠. 또 여기 이제 벨트도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진짜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쿠페는 뒷좌석 공간은 어떨까? 지금 요게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이렇게 세팅. 우와, 텔레스코픽도 엄청 기네요. 지금 이게 제가 했을 때도 이 정도면 엄청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죠. 예. 운전 자세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쿠페의 뒷좌석도 사실 많이 궁금하죠. 예. 지금 우와, 이제 길이는 아까 탔던 SUV랑 뭐 거의 비슷하죠. 위치가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지붕이 조금 더 낮잖아요. 근데 제가 앉았을 때도 머리 위에 주먹이 거의 한 개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페라고 하더라도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워낙 기본적으로 차체 큰 대형 SUV이기 때문에 쿠페라고 하더라도 2열 공간은 전혀 손해가 없어서 좀 스포티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쿠페도 꽤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 2열, 여기는 지금 전동으로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세운 거고, 이렇게 눕혀보시면, 오, 아까 SUV에서 누웠던 그만큼 같은 각도로 지금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앞뒤 슬라이드, 아, 이게 슬라이딩이 되는구나. 오, 여기 슬라이딩도 꽤 거리가 멀리 되네요. 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뒤에 짐을 많이 싣고 여행하는 상황이 아니면 2열 이렇게 여유있게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뒤에도 2존이 적용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총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USB-C 타입 2개랑 220V, 200W까지 쓸 수 있는 220V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는 뱅앤올룹슨이 적용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렉시콘이었는데 이번에 뱅앤올룹슨이 적용이 돼 가지고 렉시콘이랑 뱅앤올룹슨이랑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뱅앤올룹슨이 좀 더 좋은 거를 적용을 해 놨겠죠. 오디오도. 야, 쿠페 뒷좌석 괜찮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네시스 GV80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쿠페는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선바이저도 지금 돼 있고. 와, 이게 아무래도 쿠페라서 이게 지붕도 낮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간의 부피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넉넉한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전동으로 눕고 세우고 다 되고, 그리고 이제 7인승 아니고 기본 5인승이고요. 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오, 여기도, 우와, 여기도 지금 엄청 넓거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기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밑에다가 많이 쟁여 놓을 수 있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를 엄청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쿠페인데도 이 정도면 공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2.5랑 3.5 터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GV80에도 3.5 터보의 일렉트릭 슈퍼차저 415마력짜리 그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G90에 적용된 거였죠. G90에 적용돼서 그거 사실 응답성도 굉장히 괜찮고 기본적으로 출력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파워 면에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슈퍼차저 적용된 3.5 트윈터보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요거는 지금 3.5 터보 모델이고요. 예. 그것까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쿠페에서 좀 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선택하시면 응답성도 좋고 힘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GV80 쿠페를 즐기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신형 GV80 페이스리프트 된 GV80 SUV랑 새롭게 공개된 GV80 쿠페를 만나봤는데요. 와, 일단 뭐 쿠페는 쿠페니까 엄청 예쁘죠. 엄청 스포티한 느낌도 좋고, 근데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SUV도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뭐 정말 엄청 예쁘게 잘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GV80 잘 나가고 있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젊은 분들도 이제는 GV80에 좀 더 눈길을 주고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쿠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스포티한 느낌도 괜찮고 그러면서 공간도 사실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와, 진짜 잘 나왔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판매는 이제 연말쯤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히 빨간색이 예쁘네. 쿠페는 빨간색. 와, 진짜 잘 나왔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